안녕하세요, 스님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옆에 플롯 준비되어 있는데요. 어? 뭐입니까? 예. 짠! 오늘 연주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? 아, 제가 이제 한 번쯤 노래방을 시작한 지 이제 며칠 됐죠? 예. 몇 번 안 했어요, 그죠? 예. 근데, 이 정조고 내가운의 이 노래를 오늘 할 건데. 예. 예전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김희갑 쌤 기타 반주로 예, 예, 예. 제가 부른 영상이 예, 영상, 많이 예, 사랑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건 사실 제가 예전에 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던 건데 네. 원본은 제가 어디 가고 없고 다른 분들이 다 가져가서 예. 다른 분들이 많이 올려주셨죠? 예, 예, 다른 예, 많이 해서 많이 예, 유포를 예. 많이 하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번쯤 노래방에서 이 플루트 오. 중간에 한번 연주하면서 예. 이 노래 반주기로 한번 해보려고요. 어. 아,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해본 거 한 번쯤 하는 게 우리 예. 한 번쯤 노래방이거든요. 아, 그럼 노래도 부르시면서 한번 해보려고 연주도 하시고 이게 주고받고 예. 되는지 혼자 다 하셔야 되잖아요. 반주 노래 반주기도 예, 치셔야 예. 되고 반주기 틀어야 되고 이게 스탠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.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좀 버벅거리는 걸 좋아하시잖아요. 한번 더 빼보겠습니다. 정수 내가 오네. 반주가 안 맞춰주네요. 여러분, 그래도 진짜 잘 들었습니다. 예. 이게 혼자 이거 하자. 오랜만에 플루트 또
연주하시는 것도 예. 약간 생소하네요. 예. 아, 노래만 부르시다가 플루트 잡으실 때마다 이거 여러분 이 노래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. 네. 이 정주고 내가 오네는 그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그 영상은 인드라 스님 가수 데뷔 첫 무대입니다. 공식 데뷔 무대이고요.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입니다. 김희갑 선생님 고희연에서 본인이 작곡한 노래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노래라면서 인드라 스님이 이 노래를 내 생일 축하곡으로 불러주면 내가 기타를 연주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곡은 많은 가수들이 불렀었고 리메이크도 예, 곡이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예. 많이 불렀기 때문에 아마 스님이 불러준다면 홍시가 될 곡이라면서 저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번이니까 그냥 한번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이 영상을 지금까지 좋아하실 줄 진짜 몰랐고요. 그때 김희갑 선생님께서 나 스님이야 하면서 그때 우리 모자를 벗읍시다 하면서 예. 저한테 그렇게 연출을 해주셨어요. 예, 예, 예. 그때 정말 어떨떨했어요. 그때는 요즘 같으면요. 뭐 첫사랑 고백하던 그 말씀을 하면서 모자를 벗잖아요. 요즘 같으면 이즈 하면서 여러분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쏟아질 때까지 박수를 받고 네. 박수가 멎을 때쯤 셔나요 할 텐데 그때는 막 박수가 막 우레같이 쏟아지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빨리 끝냈던 것 같죠. 데뷔 무대라서. 예, 데뷔 무대고 그때 참 많이 긴장을 했었었고 네. 스님이 정주고 오니까 좀 그것도 그랬고요. 근데 여러분 또 비밀이 있어요. 네. 노래 반주기에 왜 인드라 버전이 없냐 하면요. 그때 제가 스님인데 가수로 데뷔를 했잖아요. 네. 그때 이 노래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김희갑 선생님께서 제 1집 음반에다가 넣자고 하셨어요. 예, 예. 왜냐하면 이 반주가 제 플룻이 들어간 이 반주가 인드라를 위해서 편곡을 새로 한 거거든요. 예, 예.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. 아 선생님 그냥 고2년 때 한 번은 제가 불러 드렸는데 이게 스님이 계속 정주고 울 수가 없어서 음반에 실는 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. 그랬더니 스님께서 조금 서운해 하시면서 그때 주현미 씨랑 음반 작업을 하고 있었었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이 노래가 주현미 씨 이름으로 노래방에 실리게 됐어요. 네. 제 버전인데 주현미 씨 이름으로 올려진 노래입니다. 그 반주기에. 그래서 이 노래를 반주를 들어보면 다리라리라리라리라 할 때 중간에 플루트 예. 소리처럼 나와요. 예. 오늘 거기다가 제가 진짜 플루트를 입혀봤네요. 잘 들었습니다. 예. 아, 할 얘기도 많고 스토리도 많은 정주고 내가 오네인데 암튼 제가 이 노래로 인해서 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알려져 버려서 우리 불교계 종단에서 이제 좀 말썽도 많았어요. 그때는 이런 노래 뭐 부르면 안 된다, 된다 뭐 좀 그랬었어요. 처음에는. 네. 근데 이제는 세상이 정말 좋아졌고요. 제가 하여튼 너무너무 오랜만에 불렀네요. 여러분 아무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노래는 노래일 뿐 뭐 누가 뭐라 하든 뭐 그냥 노래니까 그죠? 네.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 번쯤 노래방에 여러분 노래 신청 좀 해주세요. 제가 연습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노래 듣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 마사 행동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